동두천 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아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아동위원회는 동두천시 부시장 위원장의 진행으로 3개의 안건을 토의 의결했습니다. 우선 심의 안건으로 2011년 여름방학 및 하반기 급식 대상자 선정 문제를, 토의 안건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문제와 새롭게 추진되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복지, 보육, 교육, 보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출발 기회 부여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을 말합니다.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아동 복지를 위해 힘쓸 것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